지리산이 아늑하게 품고 있는 남원시 삼내면. 지리산 둘레길이 시작되는 이 한적한 마을에 새로운 식당이 하나 생겼다. 살레 청춘식당, 마지가 그곳이다. 여느 산골 식당과 달리 마지는 희한하게도 파스타를 간판 메뉴로 내놓았다. 맛있어. 진짜요? 그러니까 이때 뭐 파스타집이 없거든요. 근데 생겨서 너무 좋고 웬만한 파스타집보다 맛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검색해봤을 때 막 아름다운 데가 아닌가 뭐 막 이렇게 나왔을 때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와서 보니까 메뉴도 신선한 게 많고 새롭고 그리고 엄청 맛있어요. 식당 주인들이 더욱 화제다. 20대 여성 5명. 대부분 부모의 귀농 결정에 따라 산내에 왔다. 식당 홀서빙과 설비를 맡은 이내 씨는 부모를 따라 3년 전에 산내에 왔다. 산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산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요. 좀 일자리가 없는 게 사실이었으니까 내 일을 만들어보고 싶은 취지에서. 경심 씨는 식자재 구매를 담당하는데 어머니와 함께 5년 전에 귀농했다. 한두 친구만 좀 아르바이트? 나 이렇게 조그마한 일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친구들은 다 백수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식당하면서 약간 우리들이 여기서 살 수 있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주방과 메뉴 개발을 담당하는 다기 씨도 부모님을 따라 5년 전에 산내로 들어왔다. 사람들이 산내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이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거기에는 금전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금전적인 어떤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스스로의 성장과 자립에서도 돈이 필요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2년 전 홀로 산내에 온 소연 씨는 회계를 담당한다. 아, 물불이 흩어질 뻔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같이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지역도 좋지만 어쨌든 같이 이렇게 모인 사람들도 너무 좋고. 주방을 맡고 있는 고은별 씨. 10년 전 부모를 따라 귀농했는데 1년가량 도시에서 살던 중 다시 산내로 돌아왔다. 동물병원 같은 데서 일을 하려고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한 상태였는데 이제 이내가 이런 청년 모임도 있고 우리가 시골에서 좀 재밌게 살아보자 그런 제안이 없었더라면 아마 동물병원에서 일하면서 부산에서 자리를 잡았었을 거예요.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산내로 들어왔던 귀농 2세들. 이제 그들 스스로의 결정으로 농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리산에 가을이 물들기 시작했다. 살레 청춘식당 마지의 도전도 시작됐다. 개업한 지 일주일째. 요리사 다기 씨가 계산기를 두드린다. 다기 씨 뭐 계산하는 거예요? 소금배. 이거요? 네. 나물 덮밥이라고 하는 이제 나물을 불리기 전에 이제 건나물로 계량을 해서 불린 다음에 그것을 똑같이 이제 계획했던 대로 나눠야 되거든요. 고작 몇 그램에 불과한 나물을 일일이 저울로 달아 봉지에 나눠 담는다. 보통은 그냥 음식은 그냥 이렇게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쵸. 저도 집에서나 이제 다른 공연을 일할 때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식당에서 하는 거는 한 끼에 들어가는 양 일정해야 하고 나물을 물에 불릴 때도 타이머를 사용한다. 제맛을 내기 위해 정확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다.
소스를 만들 때도 저울을 사용한다. 그 그람수를 확인을 안 하면 들어가는 양에 따라 소금 들어간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간이 달라져 버려요. 간장도 계량국자를 사용해 정해진 양만 넣는다. 후추를 칠 때도 계량 스푼을 사용한다. 요리 도구는 모두 계량이 가능한 것들이다. 이거 먹어봐. 고은별 씨와 다기 씨는 이전에 주방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왕초보다. 엄청 세야지. 단맛이 별로 안 느껴진데? 이거 되게 소스 자체가 달고 부드러운데 이거 엄청 시고 세. 모든 게 어설프다. 셰프의 노련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도 이들의 요리는 독창적이다. 지난 3월부터 수십 번, 수백 번 메뉴 개발을 시도했다. 그 결과 그들만의 독창적인 맛을 내는 음식을 준비했다. 이 메뉴가 식당에서 팔린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잘 안 갔어.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게 내가 만든 메뉴를 사람들이 돈을 내고 먹으러 와줄까에 대한 그 걱정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요리 절차와 재료의 양을 철저히 계량화했다.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맛이 괜찮다는 입소문이 지리산 골짜기 골짜기로 퍼지며 손님들이 모여들고 있다. 되게 뻑뻑하지도 않게 잘 만들어. 그러니까 있잖아, 처음에는 그랬는데 함양에 치즈즈 가서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거기 12,000원이었지. 12,500원. 어디서? 점심시간에는 늘 주문이 밀린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적당히 요리하는 법이 없다. 계량화된 그대로 꼼꼼히 요리한다. 그런데 이번 요리에는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왜 음식을 내다 말아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처음이긴 한데 어쨌거나 손님들에게 드릴 만큼의 퀄리티가 아닌 것 같아요. 맛이 없어서? 네, 다시 만들어서 요리하고. 치즈 그거 꺼내주세요. 두부 조각까지 개수를 세어 다시 꼼꼼히 요리를 한다. 준비 과정에서 도달했던 최상의 맛을 재현하려는 것이다. 진정성이 통한 것일까? 젊은 층만이 아니라 노인들까지 청춘식당 맞이를 찾아오고 있다. 출발은 일단 순조로워 보인다. 더 맛있는 요리를 내놓으려고 고민하고 애쓴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해가 채 기울기도 전에 출입문에는 재료가 떨어져 손님을 받지 못한다는 쪽지가 나붙었다. 수익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뭐 이렇게 재료를 좀 더 준비를 해서 손님들을 더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의기투합된 이야기는 적당히 벌어서 아주 잘 살자라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동력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적당히 일을 해서 나머지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을 더 벌는 거죠. 돈보다는 이 정도면은 그냥 된 것 같아요, 그냥. 엄청 됐죠.
저희의 목표는 저희가 딱 월급을 제대로 받고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20그릇인데 한 끼에 20그릇이면 엄청 받은 거죠. 하루에 20그릇이요? 원래 목표를 잡았던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딱 네, 다섯 명 다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까지 이러면 이게 하루에 20그릇에서 25그릇 아니야. 점심 저녁 다 해서? 25명 아니야. 30그릇? 33그릇 정도? 그냥 천 원씩 줄여가지고 그릇당 팔아야 되는 그릇 수가 늘어났어요. 30그릇 정도? 35그릇 정도? 그러면 팔아야 되는 냉장고지. 어설픈 주방일. 곱던 손은 어느새 상처투성이가 됐다. 다기 씨가 상처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칠칠 맞아서 그래요. 그래도 괴념치 않는다. 잠깐만. 밴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밴드 홍보 대사에서 협찬은 이런 것도 막 들어오고. 왜 밴드 값으로 많이 나가요? 이거 봐요. 하루에 이제 두세 개씩 붙이는데 안 나갈 리가 없어요. 밴드 값을 하나라도 더 악수해야 되니까. 어쨌든 다들 부모님 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의 친구가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디노주촌 2세대로. 근데 이제 어릴 땐 그렇게 내려왔지만 좀 커서는 자기가 선택을 한 거죠. 나는 시골에서 산내 남아서 살겠다. 도시로 나가지 않고. 그러려면 내가 약간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좀 여기서 정착하고 싶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오늘 매출은 얼마나 될까? 카드까지 더하면 36만 원 정도? 거기에 지금 드시고 계신 거 더하면 44만 원. 이 정도면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뿌리 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엿보인다. 아, 부끄러운데? 왜요? 제 정글이잖아요. 관리를 좀 못해서 요즘. 근데 저거는 텃밭은 언제부터 가까운 온 거예요? 여기 처음에 계약했어? 5월? 4월? 4월, 5월, 5월부터. 아, 이것도 원래 그 장사할 때 네.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때는, 그쵸. 저희 그런 것도 있고, 그때는 그냥 다 심었어요. 이들의 꿈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다 이 지역 거를 쓰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쓰려고 해요. 뭐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어쨌든 커뮤니티 밥집이니까 그런 지역 안에서 나는 식재료를 쓰면서 좀 마을과 교류도 많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음식을 매개로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주인일 거예요? 어. 이 빵가게 주인도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가운데 하나다. 경심이가 저희 여기 빵아재에서 1년 동안 일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올해도 산내 남아서 무언가를 같이 이웃으로 같이 하니까 흐뭇하고 보기 좋네요. 이제 마을에 있는 마을에서 나오는 그런 저희가 쓸 수 있는 식자재를 충분히 최대한 많이 공급받으면서 약간 그런 개념이죠. 로컬 푸드. 그런 식으로 마을과 교류를 하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거죠. 뭐 거기에 저희에게 이런 거를 주시는 농부님들을 초대해서 뭐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하던가 그런 류의 프로그램?
마지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커뮤니티 밥집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다. 하지만 뜻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 장사가 돼야 한다. 이날은 통 손님이 없다. 정국 씨, 오늘은 영업시간 시작했는데 손님이 없네요. 그쵸. 어제 많았으니까 오늘은 좀 없어도 되고. 조급함이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설마 산내에서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겠어? 뭐 이런 마음도 있고. 근데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설마 어른들이 우리를 가만히 뭐 망하게 하겠어라는 그런 믿음? 그냥 산내에 대한 믿음이죠. 산내 마을 분들, 어른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동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런 거를 계속 이걸 준비하면서 봐왔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좀 생기는 거예요. 맞이에는 지리산 산골마을 어른들의 은근한 기대가 담겨있다. 산내마을 주민들은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식당을 여는데 700만 원을 모아 후원했다. 이름들 뭐예요? 아, 이거 저희 만드는데, 맞이 만드는데 도와주신 분들? 지금 여기 써있는 거 보면 맞이를 함께 만든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함께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이제 뭐라 그러지? 금전적으로 좀 도움을 주신 마을 분들이나 펀딩해 주신 분들? 그런 분들 이름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사할 때나 아니면 메뉴 개발할 때? 이럴 때 좀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 이름 다 적어놓은 거거든요. 건축 일을 하는 이네 씨의 아버지가 식당에 왔다. 젊은이들이 하기 힘든 일은 이렇게 마을 어른들이 와서 도와준다. 그래도 얘네들을 믿었어요. 이게 첫 번째 이름이 맞이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사업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걸 위해 갖고는 공부자는 그래서 오픈을 하는데도 정말로 안 되는 것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하겠고요. 젊은이들이 과연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하는 어른들도 있다고 한다. 혹시 보셨어요? 다는 못 봤습니다. 그 주위에서 아직 뭐 염려하신 분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좀 더 믿고 얘네들이 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좀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더 쉬운 일도 있는데 어려운 일을 할 때는 그만큼 박수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모든 게 자기네들 스스로 해나간다는 거 그새 빠지는 거 네. 그런 것도 이건 어렵다 만든 거 직접 만든 거 이라고 너가 생각한 게 맞아? 오. 아니 반대 아니겠지? 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커튼 감사합니다. 준비를 하세요. 네. 마지는 올해 초 작은 자유라는 소모임을 하던 젊은이들이 농촌에 뿌리내릴 기반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안고 시작했다. 이 취지에 공감한 어른들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도 아저씨, 동네 아저씨분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배관 공사나 뭐 전 배관 공사 뭐 그런 저희가 할 수 없는 공사들을 할 때는 아저씨들이 오셔서 뭐 인건비도 안 받으시고 그냥 도와주시고. 특히 산내면의 각종 소규모 모임이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 지리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지리산 여행 조합원들도 맞이에 후원금을 냈다. 20대 초반들이잖아요. 그리고 도시에 안 나가려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거고 그런 친구들이 도시 안 나가서 여기에서 정착하고 자리 잡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저걸 후원할 때는 좀 잘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보다 후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동네에 있는 어른들이 거의 그런 마음으로 아마 후원했을 거예요. 산내면에는 여행협동조합과 같은 소모임이 40여 개나 된다.
이 모임들을 통해 산내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사는 끈끈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왔다. 주민들은 돈을 모아 한 달에 한 번 마을신문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한다. 젊은이들의 커뮤니티 밥집 마지의 개업과 운영도 산내마을 공동의 관심사였다. 뭐 산내 그런 동아리나 자발적 모임들이 뭐 30개, 40개 됐을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 동아리들 중에 어떻게 맨날 그 뭐야 벌이 없이 그런 모임만 할 수 있겠어요. 모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직장을 만들거나 돈을 크게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모임들을 되게 밖에서 좋아하고 뭔가 가치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도를 할 때 그 전에 아무런 밑바탕이 없으면 시도조차 못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같이 동네에서 뭔가 사람들 뜻을 모으고 기반도 같이 만들고 해서 했던 사례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산내마을 공동체 문화의 중심에는 실상사가 있다. 실상사는 1998년 IMF 경제위기 당시 직장을 잃은 이들을 대상으로 귀농학교를 열고 사찰 소유의 토지를 제공해 자립을 도왔다. 하나는 불교적 대안을 찾기 위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은 그런 현대 문명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서 귀농운동들이 벌어졌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사회적 대안으로서의 마을 공동체를 같이 고민하게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상사 귀농학교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귀농한 친구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귀농학교 교장으로서 어쨌든 역할을 했던 이혜경 선생이고 여기는 이제 실상사 농장을 그러니까 귀농학생들이 현장에서 이제 실습할 수 있는 실습 선생들이죠. 최성민 씨랑 여기 초기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귀농학교가 만들어지고 그 귀농학교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이제 지역으로 내려와서 지금 상황으로 이제 발전해 가죠. 이런 것들이. 산내 어른들이 10여 년 동안 축적한 공동체 문화의 힘으로 식당 마지가 생길 수 있었다. 하지만 어른들의 지원만으로 식당을 유지할 수는 없다. 아직은 몰라요. 네, 흔히들 말하는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픈하고 나서 3개월? 요새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한 달만 있다가 없어진다고도 하시는데 그 기간 안에는 들쑥날쑥일 것 같아요. 결국 음식의 맛에서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이날 저녁 한 손님이 음식을 많이 남겼다. 음식 많이 남았네요. 뭐야? 음식이 많이 남았어. 얘만요. 비록 한 그릇의 문제지만 고은별 씨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밥이 엄청 많이 남았네. 요리를 한 다기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떠 맛을 본다. 원인을 찾는 것이다. 밥이 불면서 소스를 다 먹었네. 그냥 그래서 내가 나가는 시간에 처리해서 약간 되게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예민했던 거. 유일한 것 같은 경우는 소스가 소스가 더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나가는 시간이 중요한데 오늘 밥안이 먹어서 그랬을 거예요. 이거 먹어봤어? 전체적으로 소스가 부족하니까 남은 밥을 먹기가 어려워. 영업이 끝난 밤 11시 하지만 주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매일 요리 방법을 계량화한 엑셀 파일을 열어놓고 문제점을 점검한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기본 식재료부터 꼼꼼히 점검한다. 한쪽에 무치개를
웬만한 식재료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도 굳이 번거로운 공정을 거쳐 직접 만든다. 이거 긁어줘. 이렇게 하는 게 제품 사서 쓰는 거보다 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작가님. 맛이 차이가 엄청 나요. 단가는 조금 낮은데 품은 많이 들어가죠. 근데 맛있으니까. 손님들께서는 딱 정말 우리가 하나라도 더 신경 쓴 점을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대신에 하나라도 더 무심했던 점도 알고. 바로 알아차리세요. 사다 쓰면 편리한 밑반찬도 직접 담근다.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다 보면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다. 제가 남아요. 회계네요? 일단은 내일 일을 오늘 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해야 하는 일은 오늘 다 끝내고 퇴근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11시가 다 돼가는데. 네, 그러네요. 적당히 일하면서 네. 아자라는 취지하고는 근데 식당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날 마무리돼야 될 청소가 안 되면 그 다음날이 너무 어려워요. 오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면 또 내일 영업할 준비를 해야 한다. 작은 불이면 되죠? 그러다 보면 자정을 넘기기 일수다. 이제 진짜 가는 거예요? 드디어. 아, 한시 죽을 것 같다. 매주 화요일은 마지의 정기 휴일이다. 오늘은 김장을 배우기로 했다. 계량화로는 낼 수 없는 것이 경험에서 우러나는 어머니의 손맛이다. 아, 어머님은 따님이 식당을 하는 거지 왜 어머님이? 아니 나 많이 안 했어. 나 많이 안 했어. 저희의 정신적인 지주야. 저희가 어떻게 혼자 다 하겠어요. 이렇게 김치도 담아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이렇게 다 도와주시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저 스스로 할 수 있겠죠? 아니 소금 절거서 열심히 닦으면 괜찮아 걔도. 그리고 이렇게 야 여기 지금 연습 다 씻을 게 아니야. 여기 보이지? 이런 건 좀 빼놓고. 선생님 집에서는 김치 안 담가 보셨나 봐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지. 양념 무치는 거만 해봤어요. 다들 먹고 살기 위해 도시로 나가는 시대에 거꾸로 농촌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딸을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까? 식당 한다고 했을 때 말리시진 않으셨어요, 어머님은? 아니, 왜 말려 좋지. 어디 안 가고 여기 살아준다는데. 자식 나가서 살면 얼굴도 못 보고. 그런데 여기서 같이 있는다는 게 좋지 뭘 그래. 그치? 응. 자식 다 잘 키우면 뭐해. 다 나가 살고 막. 뭐 더 잘 키우고 더 출세하면 외국 가버려. 그러면 얼마나 외로워. 그런 사람은 더 불쌍하지 부모가. 또 같이 살아야지. 힘들어도 서로 부대끼고 있는 게 행복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 나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 빨리 집. 빨리 집. 우리 엄마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좀 살자고. 엄마가. 엄마 어떡하니. 엄마 너무 외롭다고. 집이 서울인 소연 씨는 휴양차 산내에 왔다가 이곳이 좋아 눌러 앉았다. 하지만 농촌이 좋다는 것과 농촌에 적응해 산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시골에 사는 거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됐는데 그래서 시골에서 사는 거는 쉽지가 않아. 그리고 그렇지. 내가 해왔던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몸에서 거부감이나 저항도 되게 크고 사실 몸에서? 그것도 있고 내가 그냥 잘하는 걸 하면 되지 왜 사서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가 몸으로 하는 일을 배우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여기가 좋으니까 사람도 좋고 자연도 좋고 좋은데 또 되게 막막한 거야. 내가 해오던 것들을 통해서 뭔가 먹고 사는 방법을 해결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여기서는
근데 또 여기서의 방법으로 하기에는 나는 익숙치 않고 경쟁력도 없고 좀 다른 애들하고 좀 더구나 농촌 생활을 반대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소연 씨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런데 또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여기에서는 정말 역할이 중요한데 네가 있어서 많은 걸 해왔는데 지금까지 작은 자유 안에서도 그러고 해온 역할이 많다고 보는데 해야 되는 역할을 한다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해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똥폼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를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소영이 그렇게 안 해도 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래. 그렇게 부담 막 갖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일할 때 그래 부담 가지고 하면 안 돼. 농촌에 산다는 것은 이상도 낭만도 아닌 엄연한 현실이다. 그 현실의 벽이 높고 견고하다는 것을 소연 씨는 절감하고 있다. 모르겠어? 세상에서 동떨어진 양, 산골의 시간은 느리느리 흐른다. 한창 바빠야 할 저녁 시간인데 오늘따라 손님도 없다. 이렇게 손님이 없었을 줄 몰랐어서 우리가 인력이 다 정말로 풀타임으로 배치되어 있을 때 집에 가 올라가는 게 나도 같이 야 너 안 돼 왜 너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내가 집에 갈게 둘이 올라가 둘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게 가, 내가 가. 약간 동네 할일 없는 한량들 한량 원 한량 투 한량 쓰리 한량 포 진짜 이 질문은 하기 싫었는데 이렇게 손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해 진짜로 일로 와봐 언젠간 오지 않겠어요? 네? 언젠간 오시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 대책 없는 애들로 미쳐 지금 대책이 있어야 대책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죠 없는데 그럼 어떡해 없는 건 맞다 근데 우리 진짜 철물점에서 먹었어 근데 철물점에서 한 세 달에 50만원씩 이렇게 갚으려 하지 않았어 우리. 나는 냉장고를 안 사면 100만원 갚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냉장고를 사서 좀 이따 갚아야 될 것 같아 한 천천히 가 이번 년도 말쯤에 갚고 한번 우리 안 도망가잖아 그래 대신 가지 못할 뿐 도망가지는 이제 아 빚 때문에 산내 잡히는 거야 이날 맞이 식구들은 오랜만에 자신들을 위한 요리를 했다. 맥주도 준비했다. 아 대박 맛있겠다. 뭐 드실래요? 잠깐 동안 준비한 안주가 맛깔스럽다. 한 판 빼고 우리 거야. 아 오늘 수고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달하고 조바심 내는 도시 젊은이들과 달리 일이 풀리지 않아도 유쾌하고 여유롭다. 사실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 아마 오늘 저녁 장사 때 어떤 분이 음식을 남기시면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조금은 슬퍼할 거예요. 속상해하고 답도 없을 텐데 저는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런 순간순간을 지나서 그 순간이 지나서 잠이 들거나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그리고 내려오는 그런 길에 대해서 순간순간 맞이 일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 아 감사하다라고 느낄 때가 더 많죠 오늘 소원은 뭐야? 소원 줄 보는 거 나한테 빨리 벌써? 어 우리 엄마 맨날 하는 말이 할머니는 지금 엄마 나이에 손주를 보았다며 어쩌면 따분한 일상의 반복이지만 그 과정에서 매 순간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이 농촌에 사는 맛이다 월급 이체 나왔습니다 계좌를 적어주세요 아 마침내 첫 결실을 맺은 날이다.
지난 3월부터 일을 해서 6개월 동안 고생한 끝에 받는 첫 월급이다. 그거는 뭐 하려고? 저요? 일단은 월세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요? 옷을 살 거고요. 자, 작년 가을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적금을 들 거고요. 그러면 다 쓰겠네요, 월급. 쓰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내 일을 해서 내가 첫 월급을 받았고 처음으로 사회생활 했을 때랑 좀 다른 느낌? 각자의 통장에 첫 월급이 지급됐다. 당분간 주방 60만 원, 홀서빙 40만 원이지만 뿌듯하기만 하다. 효연 씨는 어때요? 금액을 떠나서. 좋아요. 어쨌든 일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여기서 같이 일을 하면서 뭔가 소모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는 거면 좋겠고 그리고 생활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주 3일 일하고 그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건데 노력을 해야죠. 아이고 배고파 밥 먹자. 야 깨지들아 밥 먹자. 이날 특별한 손님들이 마지를 찾았다. 남원 지역 한 중학생들 모임에서 마을 캠프를 온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손님이 몰려 주방은 난리가 났다. 오늘 요리는 더욱 신경이 쓰인다. 학생들이 단지 식사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마지를 견학하기 위해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농촌에 뿌리내리려는 귀농 2세 선배들의 도전 현장을 직접 보고 듣겠다는 것이다. 사이학교 친구들! 네! 어, 너무 반가워요. 밥 맛있게 먹었어요? 네! 마을 청년들이 모여서 식당을 열었대요. 이름이 뭐라고요? 마지. 마지. 식당 마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시기로 했었어요. 이름을 모르겠네. 아무튼 박수를 맞이해 볼까요? 저희는 별명을 쓰는데요. 저 먼저 소개를 하면 저는 소야라고 하고요. 네, 여기에서 지금 홀에서 서빙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공간 운영되는 데서 회계 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저는 별이고요. 저는 주로 주방일이나 레시피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내라고 하고요. 여기 홀에서 같이 일하고 설비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타코라고 하고요. 주방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힘들어서 지금 힘이 안 좋아. 저는 단단히 늦고기라고 하고요. 지금 주방에서 일하고 메뉴 개발했습니다. 네, 좀 맛있게 먹었어요? 네. 뭐가 맛있었어요? 해물. 토마토니 파스타. 네개그램 파스타. 다 맛있었어요. 다 맛있었어요. 좋아. 맛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줄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 산내에 있으면서 뭔가 재미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음식을 매개로 마을과 만나고 다른 청년들도 초대해서 만나고 이렇게 다양한 꿈들을 꿔볼 수 있는 거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어요. 마음이 모아져서 이 공간의 기반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우리가 여기 산내라는 마을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보려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보려고 네 이렇게 노력하는 중에 있어요. 쉽지만은 않고 되게 힘들어요. 식당 밥집 일이라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건 알았으면.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니까 재밌다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밥 안 먹어도 들러서 이렇게 인사해주고 네 아는 척 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집은 시골에 있으면 내가 커서 잘 돼서 나가야 될 생각을 하지 여기서 무엇을 해야지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해야지 하면서 소수의 인원이 이런 가게를 만들고 그런 게 멋있었어요. 아, 그래. 멋있었죠. 나이 들어서 하고 싶어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모두들한테도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설명 해주신 우리 이 맞이 언니들한테 크게 박수 주세요. 살레 청춘 식당 맞이의 도전은 청소년들에게 농촌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일까? 일단 첫 발은 내디뎠다. 이제 막 맞이를 시작한 젊은이들은 벌써부터 제2, 제3의 도전을 꿈꾼다. 청춘 여행사, 청춘 목공방, 청춘 미용실 등 젊은 꿈들이 야무지게 연글고 있다.